제3의 유류 파동이 염려되는 이때 산유국의 꿈을 안고 동해안 대륙붕의 유괴일 광구 돌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1986년까지 석유 개발에 역점을 두고 국내 7개 대륙붕 광구 중 유괴일 광구를 제외한 6개 광구에서 16개 궁을 뚫었으나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87년부터 석유 개발 대신 가스 개발에 눈을 돌려 그해 9월부터 12월 사이 유괴일 광구 돌고래 3구조에서 우리 자본과 우리 기술로 시추 탐사를 실시해 역사상 처음으로 가스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역에 가스가 경제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시추 작업을 벌여오던 중 금년 8월 1일부터 돌고래 6구조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4일 새벽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분출돼 대규모의 천연가스전이 묻혀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대륙붕 광구를 그림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7개 대륙붕 광구로 나눠져 있는데 부산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괴일 광구는 가스 보존 가능 구조가 12개로 되어 있으며 이 중 6구조에서 탐사 시추하고 있는데 이곳에 총 매장량 2,770만 톤의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는 작년도 우리 국내 가스 소비량 35만 톤을 기준으로 약 80년간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